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언니와 동생이 등장할 거고요. 바람이라는 마음을 표현해 볼 거예요. 근데 바람이 뭔가요? 네, 바람은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이런 거예요. 나는 네가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 행복하길 바래.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마음을 잘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하늘에서 계속 비가 오지 않아 땅이 갈라지고 꽃이 시들어 있었어요. 동생은 언니에게 물어봤어요. 땅과 꽃이 목이 말라 힘들어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해? 언니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물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 살려줄 수는 없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어야 해. 동생이 말했어요. 내일은 꼭 비가 왔으면 좋겠다. 응, 땅과 꽃이 꼭 살아나길 바래보자. 네, 동생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쭈그린 모습이어서 이렇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따라해 보세요. 너무 어려우면 다른 자세로 그려도 됩니다. 옆에 시든 꽃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갈라진 땅도 살짝 표현해 볼까요? 해보도록 할게요. 배경을 살짝 칠해보도록 할게요.
완성됐어요. 네, 땅이 갈라지고 시든 꽃을 보면서 언니와 동생이 비가 내리길 바라는 이야기였어요. 선생님도 얼른 비가 내렸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무언가를 바래봤던 기억이 있나요?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보고 그림으로 표현해보세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